지금 보시는 이 핸드폰은 삼성전자 애니콜에서 새롭게 출시된 슬림폰 SPHV9900입니다. 하나의 면에 액정과 키패드가 배치된 바 타입으로서 66g의 무게, 색상은 블랙,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V9900의 간접 포인트는 두께입니다. 현재로서 세계 최소인 6.9mm 두께의 슬림폰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SPH-G1000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V9900은 얇은 두께에 비해 하나의 면에 액정과 키패드가 배치된 A타입을 채택하고 있어서 길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어느 휴대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방식 또한 기존 슬림폰들의 CDMA 방식이 아닌 핌 서비스가 가능한 EVDO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면 상단에는 스피커 겸용 리시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320240 픽셀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1.9인치 262K TFT LC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키패드 중앙 부분에는 홀드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홀드 버튼은 실수로 버튼이 눌러져 휴대폰이 오작동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좌측면에는 음량 조절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IRDA 적외선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 이 IRDA 단자는 모바일 뱅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측면에는 카메라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V9900은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 옆에는 이어 마이크폰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이어 마이크폰 단자는 24핀 데이터 통신 단자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서 함께 제공되는 별도의 젠더를 통해 충전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후면부 상단에는 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부는 카메라 모듈 때문에 약간 돌출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소 두께 6.9mm 카메라 MP3 폰 SPHV9900은 올해 8월에 출시되었고 출고가는 43만 8,900원입니다. 더 자세한 외관과 기능은 세티즌 리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애니콜 SPHV9900 동영상 프리뷰였습니다.